지금부터는 나노 다공성 물질 염료 흡착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건조된 금속 유기 골격체를 염료 용액이 들어있는 유리 용기에서 약수저를 이용하여 소량 넣어주세요. 넣어준 뒤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. 주사기를 사용하여 용액을 채취한 후 주사기 바늘을 제거하고 주사기 필터를 이용하여 빈 유리 용기에 넣어주세요. 보시는 것과 같이 파란색 용액에서 염료가 흡착된 다공성 물질이 걸러지고 투명한 액체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실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실험 결과를 통한 나노 다공성 물질의 특성과 원리를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